내를 고소한 김미애. 아따, 야, 우리 김미애 의원. 저를 고소해갖고 지금 국회, 어디야? 검찰에, 예, 성실해 있습니다. 우리 김미애 국회의원. 왜 지역 주민을 고소를 하죠?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, 제가 그, 자기 김미애 선거 기간에 김미애 사무실 올라갔다가, 그때가 한 2시 한 반쯤 됐거든요. 집에 오니까 한 5시쯤 됐어요.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해운대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. 고소 들어왔다고. 그러고 바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, 일요일 날 해운대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조서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. 야, 내 진짜 하여튼, 우리 김미애 의원님하고는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, 예, 악연이 이제 시작된. 나는 김미애 의원한테는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. 그냥 구의원들은 제가 제 어떤 생각 때문에 구의원들도 개개인들한테는 사실 감정 없었어요. 근데,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, 이제는 김미애, 서창우, 나근호, 유점자, 그 이름 뭡니까? 전반기 의장했던 여자. 요렇게 5명은 이제 저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, 악연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내가 이기든 네가 이기든 한번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